그 W 진화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카이사 정화네. 하긴 특패니까 정화 들겠구나. 이거 1레벨 뭐 찍어야 되나? 어, 얘 죽겠는데? 미드 카이사 같은 거 그냥 키아나 아칼리 이런 애들한테 밥 아닌가? 뭔 소린지 모르겠네. 모르겠어요. 1레벨 뭘 찍는 게 나을려나? 1레벨 뭘 찍지? W가 나을 것 같다. 상대가 도랑범이 아니니까 그냥 유지력 싸움 가면 될 것 같은데? 피해맛 쿨마다 돌리는? 피해맛 쿨마다 W 즐겨하면 될 것 같은데. 이거 하는 게 미드가 아닌 것 같은데? 아이씨, 빨강 던질걸. 너무 뻔해서 안 당해줄 줄 알았는데. 잘 피하네. 오, 야, 왜 이렇게 빨라져? 저게 슬로우 풀 때까지도 저게 지속돼? 이거 같이 올라가야겠는데? 오, 나이스. 그래, 어차피 쟤도 써야 되니까 저러면. 나이스, 나이스. 어, 근데 나 포션 3개 다 빠졌네. 아니, 이거 라인전이 좀 힘든 것 같은데? 살찐이라 안 죽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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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사지? 템을? 오, 야, 다행이다. 카이사 W 맞았으면. 아이고. 어, 나 신발인데. 너무 맛있어 버리고.
나쁘네. 집을 한 번 더 갔다 오는 게 낫겠다. 가면 경 딸 것 같은데? 누구 노리는 게 맞나? 둘 다 딸 수 있구나. 힐 내가 먹으면 좋은데. 아, 힐을 내가 먹으면 좋은데. 그거 1대1 이겨? 아, 스킬 빠지면 이길 것 같긴 하네. 와, 템 좋구나. 나이스. 아니, 근데 상대 미드가, 미드라인은 일단 진짜 아닌 것 같은데, 하는 게. 1렙, 2렙부터. 이거 뭔가 이상해, 얘가. 그냥, 미드카이사를 하는 애도 아닐 테고. 미드카이사 뭐 유행한 지 얼마나 됐다고. 정체가 뭘까? 하긴 근데 이런 거 떠오르면은 자기 라인 아닌데도 그 하는 애들 많잖아 원래. 아이고. 아 근데 다이애나 6 되니까 좀 무섭다. 이거 야이애나처럼 호응 되는 거잖아. 노플일 때 존나 무서운데? 심지어 위에 있는 것 같네? 이게 패기일까 아니면 있는 걸까? 있는 거였네? 자기 캠프 돌아야 되니까 찌르진 않겠지? 내가 먼저 레드 가둘 수 있긴 한데 이거 간다잉. 안 가도 따겠네. 뭐야 얘 어디 가세요? 아니 이걸 이렇게 웨이브 버리고 로밍 간다고? 와 진짜 애들의 이 움직임을 읽을 수가 없어. 언제쯤 되면 이 녀석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될까. 예측 가는 애들은 예측 가는 대로 무섭고 예측 안 가는 애들은 예측 안 가는 대로 무섭고 이게 다 무서울까요? 아. 이거 아드했나 보다. 다이애나가 탑이 여기 내가 제일 만만하긴 한데 다이애나가 잡기. 아니 정화 쿨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게 쓰냐? 분명히 있었을 텐데. 더 밀고 가면은
버려야겠네. 아, 이런 거 한 마리 버릴 때 근데 되게 아깝다. 쿨한 척 뒤돌지만 되게 아까워. 아니 우리 앞에 돌풍도 아니고 크라켄이야. 완전 왕자님이네. 아 보였나? 안 보인 것 같은데? 아니 타워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니냐? 아 뭐야 아는 것 같은데 위치? 아이 괜히 쫄았네 씨. 에이 불도 아깝다. 나도 미드카이사 한판 해볼까? 진짜 재밌긴 한데 저거. 근데 하려면 최소한 좀 그러니까 너무 상대 라인 클리어 빠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상대 애니비아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개지옥일 것 같은데 그냥 렌즈 없나? 렌즈 쿨이네. 뭐야? 아 이제 아군의 렌즈 쿨도 보이는구나. 이거 내가 1대1 이기지 않을까? 오 죽을 뻔. 근데 미드 카이사로 할 거면은 차라리 미드 이즈리얼이 더 낫지 않을까? 약간 이즈가 상위 호환 냄새가 날 것 같은데? 아니 미드 이즈도 미드에서 잘 풀리면 진짜 개사기야. 근데 이거 요새 안 나와서 그렇지 말도 안 돼요 진짜. 그게 이길 수가 없어 미드 이즈 상대로 말리면. 텔포까지 너프돼가지고 너희들 이즈리얼의 그 딜을 무시하지 마라. 이즈리얼 진짜 존나 세다. 아니 미드 이즈 AD 해야지. 근데 지금 무라마나가 좀 사기 같아. 그러니까 내가 볼 때
무라마나가 이게 말이 안 돼. 무라마나를 좀 너플 해야 되는 게 아닌가.